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룰 강의 한 잔 영상은요, 이 강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프리랜서 강사를 막 시작했을 2017년도 그쯤에요. 강의료가 얼마였을까요? 보통은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시간당 강사료를 2만원까지도 받아봤어요. 2만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내 강사로 월급을 받던 강사였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료의 나의 몸값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딱 프리랜서 나왔다 그래서 내 몸값이 얼마야? 라고 딱 누가 얘기해 주지 않고 또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컨설팅사에서 강의를 줄게요 하면서 미팅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아, 강사료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충격이긴 했어요. 왜냐면 시간당 2만 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거죠. 근데 물론 최저임금이 지금 얼만데 시간당 2만 원이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강사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하기까지는 그냥 강의만 하는 모습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시간과 또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들, 시간들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막 시작할 당시에도 시간당 2만 원 강사는 가장 최저로 받는 금액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저한테 강의를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받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하고 또 실제로 강의를 했었죠. 그게 2017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요. 제가 어제 온라인 강의, 40분 강의, 10분 단위로 나눠서 4번의 강의를 총 찍었거든요. 네,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 원이었어요. 40분에 40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 쉽게 그냥 생각해서 시간당 2만 원에서 시간당 400만 원을 받게 된 드라마틱한 변화가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2만 원을 받을 때도 있었죠. 물론 근데 지금은 점점 올라서 최고로 받는 나의 지금의 강사료 수준이 40분, 1시간에 400만 원까지 받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차이는 있어요. 2만 원 받던 강의는 대면 강의예요. 제가 직접 가서 사람들과 오프라인으로 소통했던 강의고요. 이 강의는 온라인 강의였어요.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이 강의를 하나 찍어놓으면 한 1년 정도 직원들이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강의. 그래서 물론 강사료의 그 정확한 비교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놀라운 거죠, 스스로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 똑같은 VOD 녹화 강의라고 하거든요. 찍어놓은 강의. 이런 녹화 강의를 할 때 제가 시간당 얼마 받았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1시간 녹화하는데. 저의 몸값을 높게 책정해 주시고 강사님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업이 조금씩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고 또 기분이 좋고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한 장 영상이 오늘은 저 이만큼 받아요 라고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저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시간당 이렇게 받다가 지금은 거의 시간당 4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강사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강사료를 더 나의 몸값을 더 받을 수 있으려면 과연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그냥 지났다고 해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고 해서 제 강의료가 올라간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이 사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노력과 수도 없이 많은 공부와 수도 없이 많은 홍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강사를 다 하게 되면 처음에는 2만 원 받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저렇게 100만 원씩,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걸 했는지 제가 이미 강의 한 잔 영상에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홍보 채널, SNS 활동도 있었죠. 저를 알리는데 가장 첫 번째로 역할을 해줬던 게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2017년도부터 거의 꾸준히 제가 강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모든 기록을 대부분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기록을 하게 되면 저를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리게 되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시네?
아, 에듀이너스라는 회사가 있네. 나도 한번 강의를 의뢰해볼까? 나의 경쟁사가 이런 곳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 라는 생각이 듣게끔 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가 저한테는 충분히 저의 몸값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몸값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데 필요했던 게 네이버 블로그였다면, 두 번째는 저의 몸값을 한층 팍 올려준 게 유튜브예요. 왜냐? 또 시기가 비대면 강의가 훨씬 더 수요가 높아진 시기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보다 비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그러면 사람들이 강사를 쓰고 싶고 강사를 섭외하고 싶을 때 아무래도 촬영이 좀 익숙하고 카메라가 익숙하고 온라인을 좀더 강의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영상, 유튜브 포트폴리오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부터 했던 저의 영상 포트폴리오들, 저의 컨텐츠들이 저의 몸값을 올려주는 하나하나 요소들이 됐던 거죠. 오, 이 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비대면에서도 강의를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다. 그래, 우리도 한번 섭외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저의 강사료의 몸값이 점점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가 저에게 큰 기여를 해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채널만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이 과정에서 제가 과연 어떤 강사로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강의 컨텐츠를 많이 다뤄보기도 했고, 지금은 내가 가장 주력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컨텐츠, 손예진 강사로서 어떤 컨텐츠를 브랜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함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많은 분야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뭐 지금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강의법, 그리고 강사들을 위한 콘텐츠, 강사가 되려면 강의를 잘하려면 또 온라인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지? 메타버스 시대에서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콘텐츠를 다룰 수 있었던 것도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강사로서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실력은 딱 들었을 때, 아, 저 강사님 강의 들을 만하네. 또는 그 이상을 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강의가 아니라, 손예진 강사만의 차별화된 강의가 되려면 과연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고 그런 답을 계속 찾아가시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강사로서의 몸값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올해는 저의 목표가 책을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사들을 위한 또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씀으로써 또한 단계 저의 강사로서의 브랜딩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손예진 강사는 뭔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드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충분히 또더 잘할 수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제 촬영한 게 400만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매번 모든 강의가 400만 원을 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한테 좀 너무 의미가 있는 거죠. 와. 시간당에 400만 원을 넘게 받는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의 이런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제가 저의 강사로서의 브랜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강의 한잔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강사 브랜딩을 할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수요가 좀 생기면 유료로 강의도 열 생각입니다. 강사 브랜딩 스쿨이라 그래서 강사님들을 위한 브랜딩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말 강사들에게 최적화된 것들을 저의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